맛있는 케이크 나눠 먹어야지. 체카, 예미, 따라. 정말? 부카가 케이크 만들었다고? 그렇다니까. 자, 기대하시라. 짜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와, 이건 좀 독특한 케이크인데? 우와, 구멍 케이크다. 구멍 케이크. 아니야, 누가 와서 먹었나 봐. 누가 먹다니? 아깐 이런 구멍 같은 거 하나도 없었다고. 정말? 그럼 이걸 누가 먹었지? 이렇게 뽕뽕 구멍을 내면서 먹을 수 있다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중엔 없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누가 케이크를 먹었는지 찾아봐야겠어.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체카, 책, 책, 난 책으로. 누가 케이크를 먹었을까? 검색 시작. 찾았다. 정말? 정말 찾았어? 아니, 아직. 하지만 여러 모양의 입을 가진 친구들을 찾았으니까 분명 이 중에 있을 거야. 아하, 구멍하고 비슷한 입 모양을 찾으면 되겠네. 그렇지. 자, 깨미, 준비됐지? 이야,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이북 속으로 야! 어? 케이크 먹은 친구 어딨니? 우와, 입 정말 크다. 누구지? 너 고래상어야. 혹시 케이크 먹었어? 아니. 이렇게 넓적한 입으로 구멍을 뻥뻥 뚫으면서 먹을 순 없지. 그런가? 우와, 가오리다. 가오리, 혹시 네가 먹었어? 내 입 모양을 봐. 그건 불가능해. 그럼 대체 누가 먹은 거지? 아!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아! 나라면 케이크를 통째로 먹지. 구멍을 뚫어놓진 않아. 내 입보단 뾰족한 입을 가진 애가 먹었을 것 같은데. 어? 뾰족한 입? 그럼 혹시 여우가? 아니야. 나보단 더 길쭉한 입을 가진 친구를 찾아봐. 응? 길쭉한 입? 어딨지? 아! 저기 길쭉한 입이다. 와! 저건 노랑뿌리 저어샌데? 아우, 아니다. 너무 넓적해. 난 요즘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어? 잠깐! 이 입 모양은? 찾았다! 바로 두루미였어! 케이크 먹은 친구는 두루미, 깨미, 깨미. 너무
아직은 못 먹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동물 친구들의 재밌는 입을 구경했잖아. 하긴 좋아. 그럼 케이크는 다시 만들어줄게.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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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가만. 응? 여기 있다. 이번엔 이 체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재밌는 이야기? 길쭉한 입을 가진 두루미랑 짧은 입을 가진 여우 이야기. 자, 깨미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책 속으로 야! 어떤 얘길까? 궁금하다, 깨미. 옛날 옛날 두루미랑 여우랑 친구 사이였어. 여우야,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니? 물론이지. 언제든지 놀러와. 맛있는 수프를 끓여줄게. 그래서 두루미는 여우네 집으로 놀러갔어.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두루미. 고마워, 여우야. 먹어야지. 자, 자. 그릇이 너무 납작하네. 여우야, 길쭉한 그릇 없니? 난 이 그릇으로 못 먹겠어. 아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엔 이 접시밖에 없는데. 그럼 네 수프 내가 다 먹어줄게. 정말 너무해. 좋아. 여우야, 이번엔 네가 날 초대해줬으니까 다음엔 우리 집에 널 초대할게. 꼭 놀러와. 그래서 이번엔 여우가 두루미네 집으로 놀러갔어. 자, 널 위해 맛있는 수프를 준비했어. 먹어봐. 아, 고마워. 아이고, 다른 그릇은 없어? 이 그릇은 너무 길쭉해서 내가 먹기가 영 힘드네. 그래? 난 이 그릇이 정말 편한데. 그럼 여우 니 것까지 내가 다 먹어줄게. 아휴, 내가 골탕 먹였다가 똑같이 당하다니. 아유, 창피해. 미안해. 에이, 나도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 사과하고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됐대. 우와, 멋지다. 깨미, 깨미. 짠. 어서 와, 깨미. 어때?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정말 재밌지? 응, 둘이 멋진 친구야. 멋져, 멋져. 와, 깨미 카드다. 어디? 우와, 깨미랑 두루미인데. 여기다 붙여야지.